백제 탐사 여행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. 저는 저랑 이름이 같은 공주가 있다고 해서 순화 공주. 고향이나 이런 건 이쪽은 전혀 아니고. 그래서 전 부산인데. 정말 이름이 그래서 섭외한 거야? 신라 쪽에 나왔어야 되네. 흔히 의자왕 그러면 이제 삼천국녀 그래갖고 막 물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. 의자가 뭐냐면 의롭고 자유롭다는 뜻이에요. 서동요라는 노래를 퍼뜨린 거죠. 순화공주는 몰래 집 가서 서동을 밤에 안고 잔다. 아니, 요즘 같으면 재수조문 집행유예 나오고 입건이죠, 입건. 우리가 믿고 있던 사실과 전혀 다른 사실이 나왔어요. 그 비밀을 우리가 풀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궁금하다.